안녕하세요.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환 이펙트 10.5 프리셋 콜드 앤 크리스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제 5강째네요. 그럼 운환 이펙트를 실행해야 되겠죠? 필터를 클릭해서 운환 이펙트를 실행합니다. 운환 이펙트 10.5가 실행됐습니다. 프리셋의 아키텍처에서 콜드 앤 크리스프를 클릭합니다. 제어판이 떴죠. 제어판에서 아래쪽에 다이나믹 콘트라스트를 클릭합니다. 프리셋이 3개가 있죠. 내추럴, 서리얼, 소프트. 내추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내추럴을 클릭하니까 섀도우가 좀 더 살아났죠. 서리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좀 더 살아났습니다. 소프트를 클릭해 볼까요? 주변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가운데만 약간 집중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소프트를 선택하고 커스텀으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디테일에서요, 스몰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약간 부드러워졌죠? 다시 우측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래된 돌처럼 이런 부분들이 거칠어졌습니다. 사진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들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살짝 조절을 했습니다. 이제 라지를 조절하겠습니다. 올리니까 상당히 거칠어지죠? 이 돌들이 굉장히 오래된 돌들 같습니다. 내리니까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흐리멍텅해졌습니다. 조절했습니다. 스모우를 좀 더 조절해볼까요? 뭐 요정도. 그리고 이제 미디움을 조절해보겠습니다. 올리니까 상당히 거칠어지죠. 살짝 낮춰서 보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이브런스를 살짝 조절해 보겠습니다. 섀도우와 블랙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섀도우를 좀 낮춰서 섀도우를 좀 더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을 살짝 올리는 게 나을까요? 네, 블랙을 살짝 올려서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을 살려주고요. 섀도우를 살짝 내리겠습니다. 좀 더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브런스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사진이 디테일들이 많이 살아났죠. 어플라이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보이는 것은 보정한 사진. 눈을 꺼보면요, 원본은 사진이 상당히 흐리멍텅하죠. 사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다음 JPG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